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의 모차르트라 불리는 후안 크리스토모 아리아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리아가는 스페인 빌바오에서 1806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커피, 모직, 쌀 등을 무역하는 무역업을 하시던 분이었고,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였습니다. 형은 바이올린과 기타 연주에 능했답니다. 형으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이 많아서 주위를 놀랍게 합니다. 11살에 무아다, Nothing and Man이라는 구중주곡을 작곡합니다. 14살에는 오페라 행복한 노예 로스 에스클라보스 펠리세스를 작곡하였는데 로시니의 오페라 못지않은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페라 행복한 노예를 성공적으로 이끈 뒤 1821년 15살에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피에르 베오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음악학자이고 작곡가였던 프랑스와 요셉 베티스에게 대입법과 화성법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 베티스는 말하기를 그의 재능은 기적적이다. 3개월이 안 되어 모든 화성법을 익혔다 합니다. 2년 후에는 모든 대입법과 푸가 작곡법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1823년 17살에는 푸가와 대입법 부분에서 2등상을 받았고 그 이후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화성과정의 조교수로 일하게 됩니다. 1824년 18살에 세 편의 현악 사중주를 작곡하게 됩니다. 요셉 베티스는 이보다 독창적이고 순수한 작품은 없었다고 극찬하게 됩니다. 이 현악 사중주 곡을 들어보면 아리아가는 이미 고전파 스타일의 현악 사중주 양식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17살에 작곡한 현악 사중주 곡보다 아리아가가 작곡한 현악 사중주가 완성도 면에서 더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 종교음악, 특히 성악가 합창곡을 작곡하였고, 1825년 19살에 교향곡 디장조를 작곡하였는데, 아리아가 최고의 걸작품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작곡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향곡 디장조는 미숙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길고 느린 전주곡은 그의 진지한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다시 힘차고 빠르게 연주하는 스타일은 베토벤 작품 같은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아가는 당시 파리 국립음악원의 딱딱한 학구적인 지학들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만의 특징을 살려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번째 생일 열일 앞두고 결핵으로 갑자기 운명하시게 됩니다. 아리아가가 모차르트만큼만 살았어도 유럽의 음악사는 다시 써야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요절해서 그와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고 작품들도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가능성을 지녔던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고향 빌바오에는 그의 이름을 따서 오페라 극장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테아트로 아리아가, 아리아가 극장. 오늘은 스페인의 어린 나이에 요절한 비운의 위대한 음악가 아리아가를 만나봤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14살에 작곡한 행복한 노예 전주곡을 링크할 테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